대한성공의 첫 번째 한국인 신부님 김희준, 이야기꾼 김희준. 마을 사람들에게 유쾌한 이야기꾼이던 김희준은 장사하러 먼 길을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난 오빠에게가 제일 재밌더라. 희준이 형, 또 새로운 일은 없었어? 그래 희준아, 뭐 재밌는 거 없냐? 얘기 좀 해봐. 엊그제 인천 다녀오는 길에 저기 갑곶나루에서 어떤 외국인을 만났어. 그 사람? 나도 봤어. 사람들한테 골 나눠주던데? 무슨 서당인가? 하여튼 승리꼴라 뭐를 세웠다는데 요 손바닥만 난 책을 주면서 구경 한번 오라 하더라고. 아 그래? 궁금해서 또 가봤지. 뭐하는데요? 이름은 워너. 영국에서 왔는데 한국 이름은 왕란도. 뭐하는 사람이래? 자기는 신부래나. 새까만 옷 입고 하느님 예수님이라는 양반들 이야기하더라고. 그이들이 누군데? 앞으로 좀 더 들어봐야겠어. 아휴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사람도 괜찮고 왠지 거기 가면 내 사업에 성공할 것 같아. 같이 가볼래? 영국인 워너 신부님과 첫 만남은 김희준을 대한 성공회로 이끌었습니다. 3년 뒤 워너 신부님은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롤로프 신부님, 강화도로 가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힘써주세요. 영국 해군들이 관사로 쓰던 건물도 구입했습니다. 제법 넓으니 선교활동 본부로 사용하면 좋겠군요. 서울과 떨어진 섬 강화도로 들어간 신부님 일행은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희준, 우리 친구가 되어줄래요? 여기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여기 집도 넓으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우리랑 함께 살아요. 제 식구들은 8명이나 되는데요. 에이, 우리도 심심하지 않고 좋죠. 이렇게 해서 둘은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희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명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이랑 같은 이름이요. 마가?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좋습니다. 대한성공회 최초의 한국인 세례자 김희준 마가, 김군명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벌써 12시가 돼가네. 기도하러 가야지. 형님들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힐라리 부재님. 왜요 희준? 내 말 좀 들어봐요. 아 참 답답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마태오복음을 주고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더니 글쎄. 아브라함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아 글쎄. 그럼 이 책 뜯어놓고 해놔야죠. 좋구만. 이러잖아요. 며칠 전에는 교리 공부하려고 책을 줬거든요. 하느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했더니 아 글쎄. 하느님이 부인이 있나? 엊그제 그 집에 갔더니 교리책을 다 뜯어서 도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유머리야. 마가 진정해요. 우리 같이 공부해봅시다. 트롤로프 신부님은 그에게 강화 남쪽 마리산 아랫마을 내리로 가라고 했어요. 마가 내리로 가서 하느님의 일을 해주세요. 네 신부님 알겠습니다. 김희준은 6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77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나가 선생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 땅을 드릴게요. 정신라 교우님 정말요?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자들이 봉헌하여 성 패트릭 성당 지금의 내리교회를 세웠어요. 마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제가요? 사람들은 이미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걸요. 나보다 훨씬 잘하던데. 다나덕 주교님이 서울 정동에 전도사학교를 세웠어요. 이때 김희준 전도사님은 황해도 배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천교회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나덕 주교님이 세상을 떠나고 트롤로프 신부님은 대한성공의 세 번째 주교님이 되었어요. 얼른 한국인 성직자를 만들어야겠어요. 한국 선교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두 분이 도와주세요. 네, 네 주교님. 성직자를 세우기 위한 강화수도원의 첫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강화수도원은 본격적으로 신학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성공의 대학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유대 역사를 가르치게 된 김희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김희준 전도사님은 신입생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부재님이 되었어요. 김희준 부재님, 한국애를 만난 지 얼마나 됐죠? 원어 신부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벌써 22년 전이네요. 참.
그땐 우리 둘 다 젊을 때였네요. 내 친구 김희준이 없었다면 나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마가, 이제 신부님이 되어야죠. 예? 제가요? 여보, 희준이 형 선물은 다 챙겼지? 희준이 형이 뭐예요, 희준이 형이? 맞아, 마가 신부님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광화 교회 신자들이 신부님한테 드리려고 며칠 준비했지. 아주 정성 들여 준비하셨더라. 꽤 술을 모았지. 책들은 예쁜 보따리에 담으려고 한땀한땀 기도하면서 말이다. 아, 어서 일어나요. 부지런히 서울로 가야지. 김마가 신부님 축하합니다. 당신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 대한성공회를 위해 더욱 애써주세요. 드롤로프 주교님,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신부님이 평생 꿈꾸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덕분이죠. 제가 더 영광입니다. 김희준 마가 신부님은 첫 번째 미사 집정과 설교를 하셨어요. 그 뒤로 충남 지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꽃피는 어느 봄날 마가 신부님은 고향 강화로 돌아왔습니다. 13년 동안 강화에서 교회를 맡으셨고 72세 나이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석포리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위해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광화읍교회 십자산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제서품을 받았던 서울 대성당들의 사제서품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신부님의 흉상이 있답니다.